6월 16일이었습니까? 이해찬 전 대표께서 그 당원들 무슨 연수자리인지에서 이거는 처가 특혜 뭐 의혹 게이트다라고 한 다음에 아마 어떤 그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7월달 들어서 이게 급속히 이게 전 민주당이 전 당적으로 이걸 진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장관님, 그래서 장관님 아, 시작됐구나. 장관님 국회의원도 하시고 저도 국회의원 하지만 수많은 의혹 제기에 수많은 지역 주민들이 의혹 제기해도 참고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국민을 위해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책임을 다할 의무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님은 자꾸 사람들을 거론하면서 본인의 프레임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를 본인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혹이 커집니다. 장관님, 그동안 장관님이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지금 사과해야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과하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과하지 않으면 의혹이 계속 커집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과하십시오. 사과 이후에 이 진실관계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의원님들께서 노트북 껍데기에다 씌워져 있는 그 게이트가 제가 아니면 누가 게이트를 했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혹의 당사자로서 저는 그것을 밝혀야 되는 거고요. 다음 우리 국민들과 양편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고속도로가 지금 대안으로 가면 특혜 게이트가 되는 거고요. 대안을 포기하면 거짓 선동에 굴복한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민주당이 결자 해지해 주십시오. 협조해 주시면요. 자, 우리 진실과 전문가의 판단을 가지고 우리 정쟁하지 말고 가자. 그러면 저는 제가 공격받는 건 상관없습니다.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지금? 양평 고속도로 문제는 해결할 수 없고 계속 피해보는 것은 양평 국민, 국민들이 지켜볼 것입니다. 민주당이 정쟁의 볼모로 이 고속도로를 잡고 있는 겁니다. 반복하지 마십시오. 자, 수고하셨습니다.